커피 앤 파인이라고 돼 있네요. 연인의 거리인 아웃룩 드라이브 대통령 별장 뒤쪽에 작은 카페가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가 1층이네요. 그리고 앞에 커피를 뽑는 기계, 그리고 돈을 뽑는 카운터도 있네요. 커피도 있고, 돈도 있고, 예. 케이크가 냉장고 앞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쇠파이프를 잘 활용을 했네요. 이렇게 장식대가 있고, 1층에도 이렇게 밖에 구경을 하면서 날씨가 좋을 때는 여기 다 앉을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야외 테이블이 있습니다. 오, 예.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야외에 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추워요. 어우, 추워. 어우, 바람이 막. 자, 깨끗한 주방, 그리고 직원들. 여기는 손님들이 기다리는 테이블이네요.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와, 2층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지금 역광이라서 조금 화면이 흐리죠? 예. 2층은 박여 전통 조각이 있고, 여러 가지 소품들로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죠. 자, 이쁜 아가씨들이 관광을 왔는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정말 아담하니 작은 공간을 카페로 잘 활용을 해놨네요. 자, 어느덧 칼보냐는 종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몇점안 남아서 갑자기 슬퍼집니다. 아니, 얼마 먹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집사람이 한두입 거들고 나니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건 마치 맛을 보면서 먹는 게 아니고 배고픈 걸 빨리 채우려고 먹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저는 뭐 우아하고, 남자가 우아하면 안 되죠. 좀 이렇게 세련되고 분위기 타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배고픈데 빨리 뭐 쉬어야 될거 아닙니까? 맛을 음미할 시간 없습니다. 안 짜오면 안 짜오면 됩니다. 아유, 이제 이 마지막 면입니다. 아유, 제가 참 면목이 없네요. 슬픔이 훅 밀려옵니다. 이제 면도 없고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이 몇 개. 오.
고기 하나 남았네요. 삼겹살. 집 사람 아까 이거 먹어봤지만 무슨 냄새 난다는데 저는 하나도 안 나는데 모르겠는데 어째 저래 예민할까요? 안 나요? 누린내 안 나요. 집 사람은 고기 누린내 난다고 아까 막 조들조들하대요. 맛도 까다롭고 다 까다롭습니다. 다 까다롭습니다. 뭘 다 까다롭습니까? 다 까다롭습니다. 자 이제 몇 개 남았죠? 아 이거 억지로 제가 먹방 찍으려고 먹는 게 아니고 진짜 배고프니까 3시간 들어갑니다. 깔 보냐 먹방 끝. 자 밖을 보니까 이제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밖으로 나가 볼게요. 우와 빗방울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 이제 구름이 쫙 꼈습니다. 이게 안개가 아니고 박효가 지금 구름에 덮여 있는 거예요. 저 밑에서 보면은 산에 구름이 잔뜩 이렇게 껴 있죠? 그 속에 지금 박효가 있는 겁니다. Oh yeah. 어우, 빗방울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제가 반팔 입고 왔거든요. 어우 춥네요 진짜. 지금 온도는 대략 한번 짚어본다면 16도 5도? 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약간 높은 지대에 있거든요. 저기 박효 시내보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춥겠죠 그만큼. 에휴 뭐 뷰가 좋아서 좀 보여드릴라 했더니 비가 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비를 그만 맞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